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러운 생각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몇 년 흐르고 나서 우리 나이로 제가 40살이 되고 나서 갑자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거나 화실에 간 게 아니라 서점에 가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그림 그리기 책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작은 스케치북을 하나 사고 그리고 필기 도구를 하나 사가지고 그날 밤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 어떤 날은 두 페이지씩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책이 비교적 쉽게 따라 그릴 수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려보니까 그려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더니 한 3주 정도, 한 20일이 넘어가니까 벌써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띄고 났더니 아 이제 조금 제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 제 책상 주변,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물건들, 즉 손바닥보다 크지 않은 그런 작은 물건들을 매일 하루에 한 개, 어떤 날은 두 개씩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작은 물건, 손바닥만한 작은 물건을 매일매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날은 서랍을 열어봤더니 서랍 안에 커터칼도 있었고 뭐 스테이플러도 있었고 이런 작은 물건들을 매일매일 그렸습니다. 뭐 키보드에 여러 가지 키가 있는데 다 그리려면 힘드니까 방향키만 그리던지 아니면 뭐 엔터키만 그리던지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뭐 USB 리더기, 뭐 메모리 리더기 이런 것들 주로 많이 그렸죠. 그렇게 몇 달을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색상, 뭔가 화려한 게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제일 만만하고 쉬워 보이는 도구가 색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색연필을 사다가 다시 몇 달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림을 그렸죠. 어떤 날은 아내가 마시라고 준 그 하루야채라는 작은 음료수 병을 그려봤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하루야채라는 음료수 안에는 그동안 내가 모르고 먹었던 네 가지 과일과 야채가 들어있구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고 그 다음에 용량은 어느 정도고 열량은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도 다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아, 그동안 내가 무심코 지나치던 많은 것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고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아빠와 함께 캐치볼을 하자고 해가지고 잘하진 못했지만 공원에서 둘이 신나게 캐치볼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 기억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일기장에 글러브도 그리고 야구공도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그림일기로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또 색연필을 했더니 이번에는 촉촉한 게 땡겼어요. 제가 아는 재료 중에 제일 만만하고 촉촉한 거는 수채화 물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작은 물감을 사가지고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일요일에는 공원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도 그려보고 그 당시 제가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은 에릭 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쓴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들을 전부 다 따라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동화책에 나오는 동물들은 제가 웬가한 건 다 따라 그려봤죠. 그려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처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조금씩 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그림을 그렸더니 작은 스케치북이 8권,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뜯어서 그린 그림이 300장이 됐습니다.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데 나만 혼자 즐거우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호회 이름이 바로 행복화실이라는 동호회였고요. 매주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모여서 1시간씩 그림을 그렸는데 20주 동안 모임을 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한글로 행복화실이라고 치면은 제가 사내에서 수업을 했던 2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따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저의 블로그나 저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었고 사진들로 됐으니까 당연히 플리커에도 공유를 했었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형편없는 그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책을 써보지 않겠냐라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고 열심히 밤마다 책을 써가지고 드디어 철 들고 그림 그리다라는 책이 제가 그림 그린 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지금까지 4쇄를 찍었고 중국에 수출이 됐어요. 굉장히 나름 인기 있는 책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지금까지 약 4년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초보자가 4년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어떤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지 저의 세 번째 개인전 작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번지지 않는 잉크로 밑그림을 그리고 수채화로 채색을 합니다. 작품 하나 그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 그리고 그림 안에 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저희 집 막내. 그림만 있을 때와 채색이 되고 났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곳에 있는 거죠. 10층짜리 석탑인데 그리다가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즐겨 찾는 제주도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그동안 4년 가까이 그림을 그리면서 몇 가지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저희 막내 강아지 미호입니다. 썰매를 끄는 개고요. 몸무게가 25kg이 나가는데 이때는 3개월짜리였어요. 그래서 3개월 때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수채화로 그렸는데 매일매일 함께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미호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년에 한번 정도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그때 머무르는 숙소였어요. 제주 스피라우스라는 곳인데 주인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아침도 맛있는 걸 주셔가지고 제가 간 김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이분들이 이 스피라우스의 엽서로 명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지금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제주도 스피라우스는 건물 하나 더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스케쳐라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여가지고 서울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우리가 한 2년 정도 그린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올해 3월 1일 날 을지로에 있는 갤러리에서 지하보도 갤러리에서 약 50명의 작가가 그룹전을 열었고 이 작품은 전부 CC 라이센스로 공개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을 알리는 그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건 제가 몇년 전에 시애틀에 여행을 갔을 때 스페이스 니들 타워 위에서 그린 시애틀 풍경인데 이걸 가지고 벽화를 그려서 장식을 할 수도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그린 모든 작품은 플리커에 CC 라이센스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플리커에 가서 PHP 러무비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약 6만 9,500장 정도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4년 가까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즐겁게 제가 그린 그림을 공유를 많이 할수록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자꾸자꾸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그릴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